이번에는 한동훈 물어볼 줄 알았어. 아니 이분이 만약에 국힘에 있지 않고 총선 때 이제 민주당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야, 만약이라는 가정도 하지 마. 그건 좀 어려운 거야. 어려운 거야. 혹시나. 아니야. 근데 난 개인적으로 물론 나도 국힘당 쪽은 아니지만 무당으로서 또 한나라의 뭐 유권자로서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잘했어. 아, 이거 엄청 잘했어요. 정치에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법무장관 하다가 뭐 당대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갔다가 뭐 한 3, 4개월 했잖아. 대단했어.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건 뭐냐면 잘 모르는데도 그 정도로 뛴다는 건 그만큼 그 친구가 열의껏 열성적으로 했다는 거거든. 정말 국민의힘 아마 요만에 이 정도 된 것도 한동훈 대표의 힘이 컸지 않았나.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. 칭찬해 줄 건 칭찬해야 돼. 근데 정말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다.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정도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봐. 잘한 건 잘한 거예요. 그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?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그 정말 잘했거든. 잘했는데도 자기가 못한 걸 못했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잖아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편으로 멋있어 보이더라고. 아무튼 젊은 친구가 애쓰고 고생했지. 아마 이제까지 검사 되기 위해서 공부 죽어라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죽어라 할 때보다 아마 3개월이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. 근데 이분이 만약 민주당 쪽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글쎄 그건 점으로도 안 보여. 아 그래요? 색깔이 색깔이 그냥 너무 틀리니까.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이 합하면 검정이 되잖아. 그럴 바엔 그냥 처음부터 검정으로 있는 게 낫거든. 굳이 합할 필요 없이.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치라는 게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고 또 적이 또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향후 한 두 번 세 번이 바뀌지 않고서는 서로 합해지는 건 보이지도 않아. 이분이 대권에 나간다는 막 써이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선생님 봤을 때. 그거는 주변의 바람 아닐까? 물론 사람이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게 있어. 내가 정말 그 급이 되는가.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면은 주변에서 몰아세우니까 가는 거 하고 내 스스로 그 깜인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. 아무튼 이번에 국민의힘을 정말 잘 이끌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의 뭐 발언들도 많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아무튼 그 친구의 패기나 에너지가 이번에 국힘을 이끌었다고 봐. 누가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국힘엔 지금. 지금 난리 났잖아.